마켓 리더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거래를 카카오 그룹주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주가 흐름이 살아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는 카카오 그룹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또 카카오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 오늘장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제 문화발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지금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이게 조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최근에 오른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갑자기 임원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네. 떨어지면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카카오 좀 몰린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좀 좋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측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뜨고 있는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지배구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작년에 다 대부분 끝났고 그 네. 이후로 카카오가 물적 분할을 통한 IPO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식은 어느 정도 불식은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르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의 한 축이 네. 있고 또 다른 축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카카오 플랫폼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이 광고 매출인데 이게 침체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시그널이 곳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네.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같은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구글이라든지 네. 메타라든지 이쪽의 최근 실적을 보면 광고의 업황 개선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에 4%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굉장히 떨어졌던 이런 주 수익원인 네. 광고 수익이 올라가서 기본적인 체력을 다 다진 것이 아니냐? 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간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짚어주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카카오페이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 비용이 더 크게 늘면서 단기 순이익에선 적자를 좀 이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IB에서는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금융정책과 덧붙여서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이유는 네. 사실은 불황형 흑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바뀌면서 네.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좀 줄이려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네. 또 거기다가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중저신용자들이 갈 네. 곳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흡수한 곳이 카카오페이였고, 이게 일종의 대환대출 플랫폼이죠. 메릴린치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카카오가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우선 전 국민의 95%가 카카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로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데다가, 중저신용대출자들이 그 재난대출을 지금 해야 되는 경기가 와 있잖아요. 네. 그 이 부분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강점이 보인 거죠. 그래서 메릴린치에서는 그동안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특히 그 시중은행과 기존은행의 은행 분권과 대한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금융의 정부 정책이 지금 바뀔 건데 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는 카카오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금융권에 보면 시중은행 그 금감원화 금융위에서 시중은행을 하나 더 늘리겠다라고 네. 매기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대구은행을 시중으로 넣으려고 해서 네. 그만큼
기존 5대 시중은행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니까 가계부채가 그 내관이 되고 있는 이 정부에서 네. 시중은행을 하나 다 만들어서라도 경쟁을 붙여서 낮추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매개관 될 줄 같지는 않고 네. 이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뱅킹이 이럴 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고시장, 틈새 네. 시장이죠. 그 시중은행에서는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 중저신용자들에게 그 플랫폼, 그러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을 잘 가동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카카오 플랫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수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수익이 더 저는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아요. 뭐 대환대출 네. 같은 경우 사실 시중은행에서 받으려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뭐 서류도 많이 번거롭죠. 필요하고 번거롭잖아요. 네. 그런데 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카카오페이는 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카카오뱅크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발표한 걸로 네. 나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뭐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뭐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뱅크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중에서 뭐 유일하게 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좀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오히려 악효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아까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사실은 마치 맞물리는 거예요. 네. 인터넷 뱅크의 가장 그 시중은행 대비 강점은 네.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고 빨리 받고 그리고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일단은. 그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먹혔고 카카오페이에서 연결된 그것이 중저 신용대출자들이 결국은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오려면 뭐가 높아져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여신은 지금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연체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연체율이 올라야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여신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연체율이 0.52%인데 전분기에 0.58%이니까 0.06%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역시 빅데이터 AI의 힘이다. 그러니까 인터넷뱅크가 그나마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네.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신용대출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는 데이터 신뢰성을 가지고 빌려주기 네. 때문에 여신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메랑은 만약 이대로 간다면 네. 또 다음 분기 연체율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메랑이 될까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기 국면 그리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2%포인트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별 이변이 없다면 한 번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게는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경우 여신은 늘었지만 연체율이 감소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인터넷 뱅크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카카오게임즈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 분기보다는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하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사실 신작인 아케이지 워의 성과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 또 이제 2분기 게임 업계는 상반기 대형 흥행작 출시 여부가 희비를 좀 가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3분기에는 또 다른 신작인 RS의 효과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잠재된 두 개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케이지 워가 그 출시 후에 양대 마켓에서 한때 1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적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10위권 밖을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 이 아케이지 워에 대한 실적 추정은 좀 더 가능하다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 25일 날 신작 하나 더 발표했거든요. 네. 그 RS라고 MMORPG인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다른 게임사와 같은 전략으로 MMORPG 시장을 더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지난 25일 날 그 공개한 RS 같은 경우도 첫날 반응 이후 출시 사흘 만에 네. 구글 탑5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포텐셜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진출입니다. 네. 지금 카카오게임즈 글로벌 진출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까지 되어진다면 카카오게임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분이 진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네.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이건 항상 이 종목을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수급 상황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종목의 실질 가치를 보고 두 네. 가지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질 가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2차전지에 몰렸던 자금들이 지금 계속 핑퐁처럼 어디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오늘은 뭐 상원 초전도 같은 데로 네. 몰렸다가 그리고 지난달에는 자동차 부품주로 몰렸다가 또 그게 몰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수급의 밸런스가 네.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나 게임 같은 데로 한 번 더 갈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두 가지를 잘 봤다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죠.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하반기도 잘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게임주 전반이 다 훈풍이 좀 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네. 좋아져야지 카카오 게임즈 역시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임주 전반이 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상승 동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게임은 네. 초기에 얼마나 반응이 좋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초기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초기 반응이 되게 중요하고 네. 일종의 드라마하고 비슷한 거죠. 게임이 드라마 컨텐츠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렇죠. 초기 네. 시청률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게임도 그래서 앱 순위라든지 초기에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한 10주 정도의 초기 한 처음에 4주 그리고 10주를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서 그 게임의 흥행몰이 정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데 10주 정도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실적을 나타내는 건 사실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게임즈가 그 앱에서 1등 했던 그게 아직 네. 2분기에도 실적이 다 100%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차가 좀 생각보다 시차가 있는 있네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차를 보고 언제쯤 들어갈 건가를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게임즈는 초기 흥행몰이를 보고 언제쯤 들어가야 되겠다고 한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 본인의 가치에다가 네. 만약에 수급상까지 같이 몰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스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네, 게임주의 경우엔 초기 얼마나 흥행몰이하는지 살펴보시고 그게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쯤에 반영이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를 또 살펴봐야겠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1분기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2분기에도 영업 매출은 늘겠지만 네. 영업이익은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30% 가까운 감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어떤 악재가 있었을까요? 우선 SMNT 인수했잖아요. 네. 그 SMNT가 편입되면서 외형은 성장을 했어요. 네. 매출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비용 부분에서 SM 인수로 인한 그 인수 가격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PPA라 그러는데 네. PPA 상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투자 비용도 네. 증가해서 이게 영업이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비용이 하나 있죠. 그 바로 챗GPT. 네. 네. 네이버는 8월 달에 공개를 하지만 24일쯤 공개를 예, 하죠. 네. 카카오는 한 10월에 11일에 공개를 하는데 네. 공개할 동안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코GPT라는 거 뭐 이제 다음 네. 질문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비용 상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에세멘터 인수로 인한 비용 상각 네. 그리고 그 AI 챗GPT에 대한 비용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SM 연결로 SM 멘트가 연결이 되면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전분기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게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쯤 네. 이익이 발생할 거냐? 네. 저는 내년쯤 돼야 실질 이익이 될 거다. 근데 이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챗GPT나 SM 멘트에 대한 시너지가 네.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네. 들어오시면 좋은 거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누구도 판단 못하지만 네. 계속 정보를 취득하면서 그에 네. 대한 SM 엔터와 챗GPT가 연동했을 때
카카오 플랫폼에 어떤 이득이 있을,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공급 네. 많이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든 부분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만큼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투자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냥 수치로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의 실적을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것은 굉장히 오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업이 잘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은 그 미래 성장을 위한 에세멘트를 인수했고 네. 그다음에 챗GPT를 위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투자가 네. 에세멘트와 챗GPT가 별도인 것 같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와 AI 그다음에 에세멘트가 묶이면 어떤 이런 시너지가 있느냐?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사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플랫폼 많이 없죠.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AI 챗GPT가 되기 시작하면 네. 은혜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확장성이 더 커지겠죠. 거기에다가 전 세계인들이 그 K컬처에 대한 관심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김범수 회장이 에세멘트를 무리하다시피 해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묶였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의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에세멘트와의 시너지는 단순히 지금까지 나왔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나 인수했다고 해서 오르는 정도가 네. 아니라 새로운 양상의 플랫폼이 구축할 수 있다. 어느 장비까지 끝까지 무너진다. 네.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조금 더 글로벌화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으로 그 교두보를 마련했거든요. 네. 뉴욕 시장에 웹툰을 상장시키면서 웹툰으로 그걸 접근했다면 카카오는 K컬처로 접근해서 그게 어느 정도 문이 열린다면 네. 양상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아,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영업이익이 어닝스 조커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사가 정말 안 돼서 그랬다. 1분기는 네. 4분기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네. 이제 아까 제가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오르기 시작했다 네. 그러잖아요. 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투자로 인한 감소는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글로벌화되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카카오 그룹주 대해서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어디가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보는 그 재밌게 보는 데이터 중에서는 카카오에서 전체 트래픽의 50% 이상이 차지하는 게 네. 오픈 채팅 3탭 신설 비즈보드거든요. 네. 그 요게 지금 광고 노출에 대한 그 수익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광고 그 연결이 좀 올라온다면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의 AI가 코 GPT 집정이잖아요. 그죠? 네. 요게 비용 몰입이 끝나는 시점, 3분기 끝날 때, 4분기 영업이 나타날 때쯤에 한번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4분기에는 이 코 GPT 2.0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한 번 더 실린다면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카카오를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